학교법인 승가학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총장 공백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중앙승가대학교 새 총장은 오는 21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종단의 승가 인재 양성 기관인 학교법인 승가학원의 새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승가학원 이사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어 현 총무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다는 법인 정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승가대학교가 정말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승가 교육의 본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원행 스님의 이사 임기는 2022년 11월 28일까지로 총무원장직을 유지할 때까지 이사장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행 스님은 중앙승가대 6대 총장을 지낸 바 있어 승가대 40년 역사에서 최초로 총장과 이사장을 모두 역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이사님들과 협의해서 승가대학교의 앞날 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회의에선 최근 승가학원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중앙승가대 총장 선출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총장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이 이뤄졌지만 선출 방식 문제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총장 스님이 부재하에서 현재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사 일정이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사회에선 오는 21일 다시 회의를 열어 새 총장을 공식 선출하고 이후 선출 방식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익 없으시면 12월 21일 날 오후 2시? 3시. 3시? 오후 3시에 이렇게 이사회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승가대 총장 출신의 원행 스님이 승가학원 이사장을 맡게 되면서 종단 교육불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